왔다. 누구실까? 왔다. 런커킹 누구? 들어오세요. 킹 두 분이야, 킹 두 분. 킹 두 분. 아이고. 야. 와. 야. 인사킹. 인사킹. 아이고. 야. 와. 야. 인사킹. 아, 런커킹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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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랜만이야. 아, 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. 앉으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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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앉으시다. 잠깐만. 첫사랑이냐고. 아직도 좋아하냐고 물었지. 우리 뭐든지 다 해도 되는 평범한 남자 여자로 시작하자. 자, 잘 봐. 굉장히 우아한 몸동작이 있는데. 아~ 자, 한 명은 희철이 닮은꼴인데. 와. 한 명 희철이. 아, 저도 좀 들었거든요. 그치. 희철이 아, 닮은 걸로 유명한데. 네. 아, 먼저 두 분 인사를. 아, 와, 두 분 진짜. 어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은문석입니다. 은문석입니다. 인사. 우리가 박수를 쳐줬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었네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김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영광이. 영광이다. 영광이 영광이다. 아, 근데 다리가 너무 길어서 자리가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. 진짜. 마음은 아니, 한 번만 뻗어봐 주면 안 돼요? 네, 진짜. 어디까지 나왔는지? 아니. 아니. 소박하다. 야, 키가 몇이에요? 소박하다. 저 189 정도. 와, 무서워. 지금 드라마 같이 찍고 있는데 찍을 때 제가 여배우가 된 듯. 아, 진짜요? 자연스가 아닌데, 그죠? 네, 저도 이렇게 보통. 오. 보통. 사실 이 형님 저보다 아마 형이실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죠? 제가 양력을 좀 읊어드리자면 아, 네. 제가 처음 데뷔할 때 이제 2005년도 이제 KBS도 반올림으로 데뷔하고 쇼 뮤직탱크 MC를 볼 때 그때 아마 SIG 식으로 데뷔를 하셨을 거예요. 시기. 그죠? 시기. 그죠? 저 아직도 형 노래가 있어요. 10개월이라는 노래가 나 아직도 있어. 왜냐면 그 당시에 우와. 10개월 노래가 나왔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10개월 동안 힘든 내용이 보냈는데 가사 내용이 카드 할부가 10개월이 남은 거야.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주고 형 맞죠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아직 10개월이 남아있는데 그 난 이 노래를 형 너무 좋아해가지고. 노래, 춤, 끼, 삼박자를 완벽히 갖춘 준비된 신인. 난 이 노래 형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형의 행보를 다 보면서 형 저 상상 플러스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난 다 알고 있어요. 어머.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고객보다 고객보다 한때 진짜 예능 아니야. 시기라고 불렀지 그땐. 맞아요. 그때도 그랬어요. 저한테 용만 형하고 이제 M본부에서 그 촬영을 하는데 잠깐만. 그 SICCC라고 불러야 돼요? 뭐라고 불러야 돼요? 왜냐면 매번 할 때마다 게스트한테 이름을 부르기 힘든 거야. 기억나시죠? 샤시는 안 해. SICC. SICC 어떻게 불러야 돼요? 내가 완전 기억나시죠? 헷갈리잖아. 그래서 제가 그냥 시기라고 불러주세요. 해서 그래 시기야. 그러면서. 그렇지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한 거야. 정말 재능도 많았는데. 아, 이 친구 뭐 하나 하다가 내가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 또 이렇게 사적으로 제 무에타이. 무에타이 또 다시. 오빠 무에타이 뭘 배웠다고 오빠? 많이 배웠다. 무에타이 잘하세요? 무에타이 나는 네. 원래 티를 안 내 그런 걸 잘. 고수였네. 숨은 고수. 우리매 고수가 이런 걸. 아, 그럼 잘 됐다. 오늘 개인기 시간에 둘이 같이 무에타이 한번 좀 합을 맞춰서. 그럼 그렇네. 무에타이는 합이 없어. 안 그래도 얘가 열정이 대단한 게 며칠 전에 전화 와서 형, 저 거기 나갔는데요. 무에타이 합점 맞출 수 있어요? 무에타이 합점 맞출 수 있어요? 야, 무에타이가 합이 어딨니? 아, 진짜? 열정만 남이야, 열정나. 이렇게 재밌는 분이 왜 예능을 그동안 쉬었어요? 난 상상 플러스 아주 재밌게 봤다고. 아니, 제가 그때 예능 쉰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게임 회사로 바뀌었어요, 그때 당시에. 회사가 없어졌어요? 회사가 없어졌어요. 회사가 없어져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15년 만에 딱 지금 KBS 온 거예요. 왜냐면 2005년. 진짜? 네, 그때 이제 예능 하고 두 분이 친한 거는 몰랐어요, 이렇게. 아, 저희도 친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아, 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할 때 같이 하게 돼가지고 아, 네. 이번에 뭐 새로 하는 드라마? 네네네. 제목이 이제 안녕 나야? 네, 안녕. 이거 최강희 씨가 주연인 드라마? 네, 맞아요. 아이, 깜빡 동기끼리 좀 계산 한 번만 해봐요. 생명의 은이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? 20년 뒤에? 이거 제 상상인가요? 아니 근데
둘이 좀 친해질 그 요소가 내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. 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술을 드시나? 보통 술로 네, 친해지는 경우 형은 술을 술을 안 먹고 아~ 오늘 너무 너무 술상인데 맞아요. 다들 막 술을 막 미치, 아침까지 먹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술을 입에 간 돼. 아 근데 보니까 바른 생활을 해. 또 대본 연습도 같이 집에서 하신 거예요? 김영각 씨 집에서? 네 이제 드라마 시작 전에 이제 모여서. 형이랑 같이. 대본 막 서로 맞춰. 둘이 이제 그래. 서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우리 역할이 아니어도 영광이 것도 제가 이제 맞춰서 서로 맞추고 그러면서 좀 아이디어도 이해. 되고. 아, 아이디어 근데 보면 이 친구가 내가 좀 아는데 열정 과다거든요. 네네. 피곤하지 않아요? 가끔. 우리 피곤할 것 같아. 가끔. 이제 다 얘기해봐요 오늘 다. 그러니까 저는 한. 조금 본론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~ 근데 형이랑 얘기하면 형이 아이디어도 많이 얘기해주고 뭐 도와주고 막 이래서 한 시간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막 2시간, 3시간까지 끌면 아~ 지겹네 이제 알았어요 왜?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왜냐면 나는 되게 그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 대화하는 거를? 대화하는 거를 영광이 이렇게 정말 대화가 잘 되는구나. 소울메이트다. 영상 통화 이런 것도 화상으로 비대면으로도 영상 통화도요? 최근에 네. 코로나니까 몇 분 정도 해요? 두 분 화상 전화 마지막에 그때 한 3시간? 남자 둘이? 근데 저는 대본 연습을 하니까요. 그것 때문에. 네. 대본 연습을 이거는 문석 형이 조금 더 김영광 씨를 좀 더 좋아하네. 너무 좋았어요. 영광 씨가 영광이가 너무 좋았고 서로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전화 끊고 난 다음 되게 뿌듯했거든요 저는 저도 좋았어요 저도 진짜. 좋았는데 여기 지금 좋았는데 아니 조금만 짧게 해도 너무 길었다 네. 네. 아니 그 은문석 씨를 우리가 인싸킹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인싸킹. 그 인싸질이 어느 정도세요?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네.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와, 몇 년 전이야. 벌써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요. 서울역에서.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중3 말에 올라왔거든요. 엄청 일찍 올라왔어요. 중3 말에. 네, 중3 말에 올라와서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이제 제 가장 친한 친구들, 가족 빼고는 다 지웠어요. 왜요? 지웠다고 오히려? 다 지우고 여기서. 이게 새 출발이고, 새 출발. 새 출발, 성공. 새 출발 하자.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좀 멋있어요. 멋있어. 스스로가 은문석이 되게 멋있었구나 어릴 때 오히려 더 지금이 더 철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이제 올라와서 아무 열흘 당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핸드폰을 다 지우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새로 개척하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개가 넘어가고 3000개가 넘어가고 어느 날 이렇게 전화번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연락한 사람들은 몇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인싸 뭐 그런 건 아니에요 3000명이면 와 제일 많이 모은 게 3000명이에요? 그랬다 3000 한 6, 700명 정도 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중3 때 올라와서 그러면 학교나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그때는 백업 댄서를 할 때였어요. 그래서 춤을 추면서 이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예, 제가 방송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있는 날은 이거 하고 연습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다 이해를 해주셔서 어떤 팀들하고 같이 그때 그 무대를 그때 당시 G.O.D, 스페이스A, 양현양아, 완전 신인 가수들 뭐 2000년도 딱 그때 맞아. 양현양아 맞아. 완전 양현양아랑 같이 춤을 췄어요. 학교랑 갔어요. 그래서 본인도 학교를 안 갔고. 그래서 안 갔죠. 우리 안 갔지. 잘못 따라갔네. 내 확실히 명분이 씨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그럴 수 있죠. 아니 사실 중학교 때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집에서 허락을 했어요? 원래 하키 필드 하키를 했었는데 필드 하키를 큰 누나가 비인기 종목이니까 하지 마라. 이거 해서 네가 나중에 어떻게 힘들어. 옛날에는 힘들잖아.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울다가 놓게 된 거야. 그러다 이제 충남 온양에 그 이순신 충무공 그 길이는 어떤 축제가 있어요. 사회적 축제. 근데 거기서 댄스부 형들이 춤을 추는데 갑자기 정말 어떤 핀조명이 딱 그 형들만 가리키는 게 저거다. 저 그런 게 있대요. 그 느낌.